지금 특히 온라인에서 만연한 사고가 거대자기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거대자기 환상. 그게 현실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이나 이런 걸 굉장히 미약한데 온라인에서는 마치 내가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갖는 거죠. 사실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장대우 같은 경우에도 현실 상황과는 달리 사실 온라인 활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신상 공개가 되니까 장대우의 이제 과거 행적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중에서 장대우가 인터넷에 올렸던 게시글이나 댓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그동안 장대우는 온라인에 섬뜩한 내용의 글들을 여러 건 올렸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잔혹한 묘사까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폭력에 대한 태도가 과거부터 일관적인 게 좀 보였던 게 2007년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질문을 올린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 무조건 싸워라, 반드시 싸워라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싸우는 방법을 거기 가르쳐줬는데 의자의 모서리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그다음에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뭐 박치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어른들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최대한 불쌍하게 울먹거리면서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일, 뭐 힘들었던 일 이런 거를 최대한 그런 식의 이제 조언을 줬던 거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가 사실 2007년에도 좀 엿보였던 거고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장대우가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해봤구나. 그리고 본인은 실제로는 이렇게 못해봤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가르쳐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들의 낱낱을 보면 전혀 롤모델적인 면은 없다라는 거. 그렇죠. 너무 비겁하고 추잡하고. 예. 예. 실제로는 결국 범죄자들은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사실은.